안녕하세요. 구재량과 함께 떠나는 생태관광. 오늘은 교래 고짜갈입니다. 그동안 제가 한 달 정도 쉬었어요. 몸이 좀 안 좋아졌었습니다. 여러분, 생태관광을 아무리 좋아하더라도 건강이 안 좋아지면 다 필요가 없어요. 건강하세요. 저도 다시 건강해져서 앞으로 계속 구재량과 떠나는 생태관광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교래 고짜갈을 선택한 이유는요, 이제 가을이잖아요. 고짜왈을 가더라도, 고짜왈의 생태계를 살펴보더라도 가을의 정취, 가을의 정취하면 낙엽이잖아요. 네, 가을의 정취, 낙엽을 느낄 수 있는 일부러 해발 높이가 높은 낙엽수가 있는 교래 고짜왈로 왔습니다. 장소 선택 잘한 것 같죠?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래 고짜왈에 들어가기 전에요, 첫 번째 코스로 고짜왈 생태체험관이라고 있습니다. 네, 고짜왈 생태체험관에 들어가시면요, 고짜왈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고짜왈 생태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러한 전반적인 고짜왈에 대한 것을 알 수도 있고요, 전시도 되어 있고 그리고 설명도 해줍니다. 영상으로 아주 친절한 설명이 가능한데요, 꼭 고짜왈 생태체험관으로 들어가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저기는 제 안내 없이도 가능한 데니까 저는 통과할게요. 자, 그러면 자 본격적으로 탐방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고! 자, 드디어 숲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교래 자연휴양림. 초입에서부터 꽃이 있어요. 우와, 이거 제가 엄청 예뻐하는 꽃인데 가을꽃입니다. 보라색 꽃인데요. 네. 투구꽃이라고 하는 꽃입니다. 굉장히 예쁜 꽃인데, 자, 예쁘죠? 네, 가을에 이렇게 고짜왈에 숨어서 피는 꽃입니다. 마치 모양이 투구 같아가지고 투구꽃이라고 한대요. 자, 교래자연휴양림의 생태탐방로에 들어갈 때는요, 이렇게 그 입구가 이렇게 지그재그로 되어 있어요. 나무로. 이게 제가 어떤 해설가, 어떤 분한테 해설해 드리면서 이게 배 뚱뚱한 사람은 못 들어가게 할 거다 이렇게 장난친 적이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아직도 여기는 목장으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소와 말이 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또 이제 여러 가지 동물들이 오가는 것들을 좀 경계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입구입니다. 와, 들어오자마자 양치리들이, 우와, 보세요. 교래 고짜왈의 그 형성의 연대는 한 1만 년 이내라고 합니다. 미노름에서 화산이 폭발해서 용암이 쭉 낮은 곳으로 흘러가면서 만들어낸 용암지대라고 합니다. 1만 년 이내다 하면은 굉장히 뭔가 시간이 가까워 보이죠. 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와 이 용암이 터져서 고짜왈을 형성하기 시작한 시대가 그리 먼 시간은 아니라고 합니다. 네, 여기 보면 교래 고짜왈의 식생의 특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 보면 이차림이다 되어 있죠. 근데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이차림이 뭐야? 숲이 그냥 숲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차림이라는 거는요, 처음에 숲이 한번 생기고 그 다음에 훼손이 이루어지고 다음 또 생겨난 것을 이차림이라고 합니다. 그 전에 나무가 주로 실생활에 쓰일 때 주변의 사람들이 교래 고짜왈의 나무들을 베어다 썼다는 거예요. 뭐 집도 짓고 배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생활 도구도 만들고 땔감으로도 쓰고 수술 구워서 쓰기도 하고, 이러한 시대 이후에 다시 형성된 두 번째 숲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교래 고짜왈의 지질은요, 자 이렇게 보세요. 굉장히 돌들이 부스러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돌멩이들이. 여기 교래 고짜왈의 용암은 용암 지대이면서 굉장히 점도가 높은, 그래서 굉장히 깨지면 굉장히 자잘하게 깨져버리는 돌무더기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여기도 모습을 보면 돌이 자잘하게 깨져서 돌무더기를 이루는데, 거기에 나무가 돌과 함께 자라는데 뿌리가 마치 판처럼
돌 위에 저렇게 드러나 보이는 모습이 고자왈의 나무 뿌리의 특징인 거죠. 여기는 판군입니다. 신기하죠? 맛있겠다. 근데 그거 지금 연두색인데 조금 있으면 굉장히 빨갛게 익습니다. 천남성이요? 예, 네, 천남성. 그래서 이 식물을 해설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걸 먹으면 천 하늘의 남쪽 나라로 간다, 남쪽 나라 별이 된다 이런 식으로 그 해설을 하면서 이 식물은 정말 죽을 정도의 독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샤인머스켓이다 이랬는데. 아! 신기한 거 봐서 아빠 옷에. 아, 좋은 여행 되세요. 네, 좋은 여행 되세요. 이 친구 생태계 쪽으로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호기심이 많아. 네. 자, 이렇게 가는데 신기한 게 또 발견됐어요. 자, 이 앞에 보면 뭔가 구멍이 뚱 뚫린 데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이게 뭐 하는 곳일까요? 그리고 여기 보면, 요 속에 들여다 보면요. 뭔가 촉촉합니다. 예. 여기가 사실은 숨골 역할도 하는 것 같아요. 예. 고자왈에서 숨골 굉장히 중요하죠. 비가 오면 이 숨골을 통해서 지하수까지 물이 정화되면서 내려가서 지하수 함양 지역으로 굉장히 좋은 지역이고, 그 다음에 평상시 계속 지열과 습도가 이 숨골을 통해서 고자왈의 여러 가지 환경을 조성해 주면서 온대식물과 그 다음에 난대식물 네, 같이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이런 숨골의 역할입니다. 굉장히 새들이 많이 있어요. 이 부분에만. 여기가 새들이 가장 안전하게 생각하는 곳인가 봐요. 날아다니는 거 보이세요? 굉장히 조그만 애들입니다. 제주도의 고자왈에 정말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게 동박새예요. 동박새는 굉장히 조그맣고요. 눈 주위에 하얀색 아이섀도우를 한 느낌의 굉장히 예쁜 새입니다. 대부분에는 연초록의 그 깃털이 있고요. 굉장히 조그만 손가락 두 개 정도 모아놓은 듯한 요 정도의 크기밖에 안 되는 새인데 동박새. 혹시 그 필드스코프나 이렇게 망원경 이런 것을 준비해 오시면 저런 새를 만날 때는 좀 더 서서 자세히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교래 고자왈 생태 탐방로의 특징은 이렇게 높아졌다 낮아졌다. 근데 그게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아까 제가 중간에 좀 아이고 힘들다 하면서 이렇게 숨차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그리고 이 카메라를 들었잖아요. 카메라를 들고 얘기하면서 이 가는 게 굉장히 지치지 그냥 슬렁슬렁 이렇게 탐방만 하기에는 그리 힘든 코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간단히 차려 입으시고 안전하게 차려 입으시고 오시면 아주 편안하게 가을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뭔가 좀 신성한 느낌이 나요. 예, 그래서 한번 주변을 살펴봤더니 역시 제단터라고 합니다. 그 제단터가 뭐 했던 곳이냐 보니까 세맹질이라 해요. 마소를 방목하는 목동들이 마불림재를 지냈는데 그 제단으로 사용했던 터가 아닌가 싶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터다.
펀지 아닌지는 모르나 뭔가 신성한 느낌이 사실은 제사터인 것 같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네, 어쨌든 이곳에서 제사를 지냈는지 안 지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교례 곶자왈이 목장으로 쓰였던 것은 사실이죠. 예, 조선시대 때부터 소나 말을 키우는 곳으로 쓰였고 그리고 지금도 역시 공동 목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례 곶자왈은 아직도 보면 소들이 다니는 게 보입니다. 어떠셨어요? 저하고 떠나는 교례 곶자왈 재량껏 생태관광 괜찮으셨어요? 다음에는 또 더 멋진 곳에서 여러분을 만나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것으로 교례 곶자왈 생태관광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